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7 Chilling. 아, 제가 어떤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, 야, 이 비디오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a lot of sneakers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제가 이 스니커즈 문화를 진짜 좋아해요. 저는 뭐 매일 유튜브 작업하면서도 시간 나는 대로 이 나이키 한정판 스니커즈 드로우 넣는 것도 다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 서울에는 맨날 everyday sneakers draw가 지금 매장별로 계속 있기 때문에. 자, 오늘 이 뮤직비디오는 2020년 9월 21일에 올라왔는데 G-Rock의 Pusney Magnet featuring Wolfism and 168입니다. Wolfism featuring을 정말 많이 하네요. Wolfism의 이름이 곳곳에 다 보여.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. 이게 로케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비디오인데 G-Rock과 로케가 같은 인물 아니에요? 랩 스타일도 똑같은데? 같은 사람 같은데? 나 지금 좀 헷갈려.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그러니까 로케 랩 네임이 두 개 아니에요? 로케랑 G-Rock? Anyway, 자, 제가 이 비디오를 보기로 한 거는 순전히 스니커즈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힙합에서는 이 스니커 문화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이 래퍼들이 가장 또 과시하고 싶은 패션 아이템 중에는 신발만한 게 없거든. 몽골리안 래퍼들은 어떤 신발들을 좋아하고 즐겨 신는지 좀 저는 궁금해요. 사실 뭐 우리가 미국의 스니커 문화들을 보고 다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유독 이런 게 인기가 많고 그런 게 있잖아요. 한국은 지금 조던 1과 덩크로의 시대입니다.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Pusney Magnet, G-Rock, Wolfism 168 보도록 하죠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몽골에도 저런 예, 스니커 리셀링 샵 같은 게 많나 봐. 한국도 되게 많아요. 어, 한국 사시는 몽골 분들 알 거야. 오우. 이게 아주 되게 귀에 꽂히네. 오우. 아, 저 수많은 나이키 박스 보세요. 어, 이거 트랙도 굉장히 릿한데? 오, 되게 괜찮은데? 갱신신데? 에이. 오, shit. 여기 보세요. Off-White Nike Air Jordan 1 UNC죠? 아, 이것도 굉장히 비싼 신발입니다. 굉장히 비싼 신발이에요. 파파파파파우. 아, 이거 훅이 진짜 캐치하다. 아, 나 지금 계속 환청 들릴 것 같아. 오. 잠깐, 나는 저 뒤에 나이키 스니커즈를 무슨 탑처럼 쌓아놓은 거에 뭐가 들어있는가 지금 궁금해요. 일단 쌓여있는 걸로 봐서는 왼쪽에 있는 검은색 나이키 박스는 에어조던 1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덩크로운가? 오우, G-Dragon의 신발. 예, 에어포스 1 패러노이즈죠. 저도 이거 갖고 있었어요. 물론 팔았습니다.
나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 게, 몽골에도 이런 스니커즈 리셀 마켓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나요? 한국은 지금 뭐 스니커즈 열풍이라서 이런 시장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스니커즈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열되어 있어서 해외 시세보다 한국 시세가 더 비싼 현상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. 특히 나이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신발이 덩크로우가 있잖아요. 덩크로우도 스타겍스 시세보다 한국 시세가 더 비싼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.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은 너무 막 과열돼 있어요. 야, 원피스 여기 퍼포먼스는 너무 멋있다. 던디올도 보였어. 나 여기 래퍼들의 그 스니커 게임이 너무 궁금해. 저 뭐야, 조던 3 UNC 같은데? 유엔씨에 맞춰서 유엔씨 컬러에 저 타올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봐봐. 스카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. 재밌습니다. 음악도 리타인데 음악하고 저는 저 스니커즈 보는 것 때문에 좀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아, 뭐 스니커즈 얘기가 나오니 제가 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, 오늘도 저는 뭐 몇 가지의 또 드로우를 넣은 상태거든요. 한국 시간으로 지금 내일 화요일이에요. 내일이 화요일인데 내일은 뭐가 나오냐, 나이키 엠부시 덩크하이가 나옵니다. 뭐 굉장히 핫한 신발이라서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워낙 소량으로 한국에서 발매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어쨌든 뭐 당첨되면 저희 뭐 축제가 시작되는 거고, 저는 어릴 적에는 에어조던 1, 6, 7, 3, 4, 5 이렇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졸던 신는 게 그냥 발이 불편해.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한 신발이 덩크로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덩크로우 신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. 신고 벗기도 편하고 요즘 가장 하입 슈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찌됐든 anyway, 이 트랙은 굉장히 좀 몽골에도 이제 옷을 잘 입는 하이피스트 분들이 계시겠죠.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눈을 이렇게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. 심지어 한국에서 스니커 문화를 좋아하는 나도 이렇게 눈이 크게 떠지는데 나는 이런 좀 서브컬처들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는 힙합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